오늘 우승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박구영 선수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구영 선수, 오늘 경기 하시면서 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석점 슛을 좀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. 또 슛이 좀 잘 들어간 어떤 느낌이 좀 있었나요? 그 D리그 연습할 때나 시합할 때 보면은 코치님이 찬스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무조건 던지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좀 자신 있게 던졌는데 그래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횟수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아무래도 좀 후배들하고 경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또 팀 내에서 좀 중심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이라고 네.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부담은 없었나요? 네, 그런 거는 뭐 원래 저희 팀에 그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 동근 형이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팀에서도 그런 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1군에서도 그렇고 이 D리그에서도 그렇고 모비스의 어떤 강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? 저희는 좀 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연습할 때나 뭐 시합할 때도 서로 안 되면 격려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또 잘하면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신감을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요. 서로에게. 네. 네. 팀이 지금 정규리그 1위 탈환 또 이렇게 계속 뺏고 뺏기는 접전을 또 펼치는 가운데 아무래도 박구영 선수 입장에서도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떤 그 팀으로서 꾸려나가면서 경기를 펼치겠다 또 물론 주장은 아니지만 그런 각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1군에서 지금 이제 수비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남은 게임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자력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꼭 우승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